안녕하세요. 프리스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스타 360 원X를 이용한 촬영법 7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중 다람쥐 쳇바퀴와 점프샷 편집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VR 영상을 편집할 때 저는 인스타 360 회사의 카메라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스타 360 스튜디오라는 편집 프로그램과 프리미어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럼 편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스타 스튜디오를 켠 상태에서 편집할 영상을 불러옵니다. 편집할 영상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쭉 보면서 시작할 부분을 정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버리겠습니다. 끝부분도 똑같이 잘라주세요. 이제 편집 모드로 바꿔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영상을 리틀 플래닛 형태로 만들 거예요. 먼저 관역 아이콘을 누르면 타임라인에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왼쪽에 키프레임 창이 활성화되는 것이 보이죠? 여기 두 번째 있는 지구 모양을 클릭하면 리틀 플래닛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값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FOV 값을 조절해서 플래닛을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팻 앵글로 각도 조절도 해주세요. 저는 사람이 정중앙에 오도록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제가 달려서 절반쯤 갔을 시점에 키프레임을 만들어주시고요. 아까처럼 정중앙에 오게 해주세요. 굳이 절반쯤 갔을 때 키프레임을 설정하는 이유는 달리는 속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다 됐으면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우상단에 있는 노란색 화살표 스타트 익스포트를 눌러주면 영어가 쌀라쌀라 나오는데요. 그냥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1920x1080, 비트레이트는 50 정도로 해주시고 OK. 짜잔! 이렇게 해주시면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듯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점프샷 편집 튜토리얼입니다. 이 튜토리얼은 프리미어를 사용해서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편집할 영상을 불러옵니다. 프로젝트 창 우클릭, 뉴 아이템, 시퀀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1920, 2080, 30프레임. 열심히 뛴 우리의 영상들을 시퀀스 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해줍니다. 이건 시퀀스 설정을 바꿀지 안 바꿀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설정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편집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영상을 쭉 보면서 뛰기 직전에 타임바를 두고 필요 없는 앞부분은 드래그해서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뛰어서 정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잘라 주시고요. 다른 영상들도 모두 같은 구간의 영상을 잘라 주세요. 자른 영상을 일렬로 정리해 줍니다. 이제 영상을 다듬을 차례입니다. 뒤에 클립들은 잠시 밀어두겠습니다. 점프샷을 편집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점프를 하고 카메라가 완전히 돌아갔을 때보다 살짝 앞에서 끊어줘야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고 붙여줍니다. 플레이 해보면서 어색한 부분을 수정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클립도 타이밍에 맞게 놓아주시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르고 붙이고 반복하면 점프샷 완성됩니다. 이제 뽑아볼게요. 파일에 익스포트 미디어 눌러서 세팅창 열어주시고요. H.264 설정, 이름과 파일 저장 경로를 설정해주세요.
비트레이트는 최대로 해주시고요. 익스포트. 이러면 편집이 끝! 오늘은 두 가지 VR 영상 편집법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